일본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우치무라 간조는 더 아시죠? 내총감삼.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듣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감사가 없는 것, 이건 저주다 그랬어요. 예, 보십시오. 말씀을 듣는데 회개가 안 터지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엄청난 저주라요. 엄청난 저주. 세상에 억지로 안 되는 것이 내 영혼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저는 내 영혼이 어찌 될고 때로는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저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사도 바울의 두려움을 알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나는 정작 주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다. 저는 제 영혼에 관심이 있고요.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그 외에는 사실은 두 번째예요. 왜냐? 그것은 이 땅에서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어렵다가도 좋아지기도 하고, 또 내려갔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올라가 살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에서 끝내잖아요. 근데 영원한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세상에서 제일 겁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것과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믿는 사람입니까? 못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은 이제 안 믿게 된 사람들이라. 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못 믿게 된 사람이에요. 못 믿게 된 자가 받을 화와 안 믿은 자가 받을 화는 달라요. 우리는 안 믿게 될 자예요, 이제는. 여기서 만약에 믿음에서 파산한다든지, 만약에 하나님이 보실 때안 믿는 자라고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한다면은 우리는 못 믿게 된 자가 아니고 안 믿게 된 자다. 오늘 주님 앞에서 안 믿은 사람들이 나와요. 안 믿은 사람들, 못 믿은 사람들이 아니고 안 믿게 된 사람들. 안 믿는 것과 못 믿는 것의 차이를 아시겠죠? 모르고 짓는 죄와 알고 짓는 죄는 달라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공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합니다. 몇 명씩 묶어서? 둘씩 묶어서 파송하지요. 파송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다든지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망설이지 말고 나와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럼 발에 먼지를 터는 행위는 뭐냐면 고대에 표식을 남기라는 뜻이에요. 그 집에 표식을 남겨놓은 거예요. 내 흔적을 남겨놓는 거지요. 표시가 남았어요. 아, 이 집이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님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게 아니고 누구를?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 사신에 불과해요. 예수님의 말씀과 의도를 가지고 간 아나운서에 불과한 거예요. 스피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거절했다는 것은 전하는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발에 먼지를 털어 가지고 표식을 남겨두면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큰 심판을 그들에게 내릴 거다. 왜? 그들은 복음을 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안 들었지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와 심판은 훨씬 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겁을 먹어야 돼.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는 것은, 건강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세상의 일에서는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크게 아멘 하시죠.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는 더 무서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실패하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 평판도 그냥 하루만 속상하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고난은 그날로 끝내라. 분을 품되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두려움을 갖되 해가 지도록 갖지 마라. 근심하되 해가 넘기도록 근심을 가져가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마태복음 6장에. 그렇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은 네가 염려하는 거 아니야. 미리 당겨서 염려하지 마. 내일이 되면 내일이 염려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아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까먹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죽기로 환장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그들이 어떤 죄를 졌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것을 삶은 다음에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이 재물은 재물을 드리는 자가 가져가야 해서 먹어야 할 게 있고 제사장이 취해야 할 게 따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가서 이 재물을 삶아가지고 그 다음에 혹은 태워가지고 이 기름을 하나님께 향기로 드린 다음에 이 제사장이 취해야 되는데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은 세습이 되니까. 이 두 아들이 고기를 삶고 있는 성전 회막에 가가지고 깔고리를 끌어가지고 가져오라고 자기 종들을 시킨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어차피 당신들의 몫이 되지 않느냐. 사정을 해도 배역한 이들이 때려가지고 뺏어다가 먹었어요. 하나님이 즉시 심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지 없지만은. 더 나가서 회당의 성막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을 겁탈을 했어요. 엘리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행실이 나빠서 행실이 불량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즉 이 말씀은 물론 이런 뜻도 돼요. 행실이 불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뜻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행실이 나빴다. 모르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행실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다는 뜻은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짓는 것이 좋고 순간의 이득과 순간의 쾌락을 쫓느라고 하나님을 일부러 멀리하는 삶을 산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케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기록해 있어요.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두렵고도 또한 참 무서운 말이 하나 있어요.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은 자에게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기로 작정된 자는 이건 복음이라. 근데 믿으면서 어긋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저주라. 합격하는 날이 이름이 있는 합격자에게는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없는 자에게는 그날은 저주요 통곡의 날이라. 믿기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구원을 받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한 번을 듣든 백 번을 듣든 천 번을 듣든 믿는 자가 됐고 작정되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는. 여러분 믿기로 작정되어서 구원 얻기로 작정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서두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오늘 7장 5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어때요? 거스리는 도다. 목이 곧았어요. 교만했다는 말이에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마음과 귀가 거듭나지 못했다. 마음과 귀가 회개하지 못해서 말씀이 수없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알면서도 거스리는구나. 너희들이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과 귀가 열려 있다면 지금 내가 전하는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할 줄 모르는구나.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똑같이 마음에 찔렸어요. 54절 보세요.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도 이 말이 나와요. 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어찌할꼬 회개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마음에 찔렸지만 이를 갈았습니다. 똑같이 복음의 위력이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가 베드로만 못해서 이들이 이를 간 게 아니에요. 더 화를 내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의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은 이 말씀 51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속해서 웬 고집을 부리고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 있고 여러분의 귀는 꽉 막혀 있구나. 성령을 고의로 무시하고 있구나. 이 해석이 우리가 더 쉽게 와닿지요. 못 믿는 것은 죄인이지만 안 믿는 것은 악인입니다. 여러분은 못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라는 천둥소리를 듣고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을 들어 치는 시대가 됐다고 말이요. 미국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자꾸 강한 메시지를 던지니까 회개하라고 미국은 총으로 쏴버렸어요.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일어나서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맨날 회개하라고 죄를 지적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일어나서 예배 시간에 총을 쏴버렸어요. 다행히 총이 빗나갔어요. 이런 일이 연거푸 두 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방탄유리를 놓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의 능력은 모름지기 이 정도 이력은 있어야 돼요. 사람을 재우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족시키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회개하든지 뛰쳐나가든지. 회개하든지 뛰쳐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일어나야 한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이런 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의 거성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 존 메가더가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구도자 예배, 한때 우리 한국에 유명했던 그게 뭐지요? 세가족 그 맞춤식 예배 있잖아요. 네. 세가족을 배려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명사를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유행가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잘 이야기하지 않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날은 이제 전문의들,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주로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그걸 무슨 예배라고 하지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열린 예배. 야, 우리 장로님이 나를 살려줬어요. 열린 예배라는 이름으로 오픈됐다 이 말이에요. 예? 부담 없이 누구든지 와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알파 코스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열린 예배가 한참 한국교회에 이제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열린 예배가 별로 없대요. 닫혀버렸는 것 같지, 난가.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예배를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한 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45년인가 목회했는데 이분은 오직 성경 가지고 설교만 해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설교를 들으려고 평일날 저녁에 2시간씩 차를 타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열린 예배를, 이걸 구도자 예배라고 그래요. 구도자 예배. 이 열린 예배를 이제 주창한 이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명확하게 죄를 진 사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 이 사람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구도자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교회에 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 죄인이 왔다 이거예요, 죄인이.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죄인의 집에 가는 그런 차원 아닙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구도자 예배에 충실한 이 새신자 예배 프로그램의 전문가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를 자극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나는 그를 자극하지 않고 그 사람이 1년이고 2년이고 간에 오도록 해가지고 어느 날 구원받고 회심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맞는 말이죠. 그러자 존 메가더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 2년 안에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라요? 그랬어. 어? 쉽게 말하면 뒤집으면 어떻게 할래? 회개하기 전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못하지요. 역으로 물어서 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첫 예배 때 이 사람과 승부를 보겠다.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만약에 이 사람이 온다면 첫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람은 결정해야 할 것이다. 회개를 하든지 다시는 이 교회를 오지 않든지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나는 어떤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약화된 교회 복음의 능력이 약해진 이 시대 그래서 전부 자기 기만에 속아 있어서 자기 기만 만족하고 자기의 마음에 어떤 것들을 만족해가면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 속에 빠져있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에게 저는 경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든지 뛰쳐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다. 오늘날 두렵게도 교회 안에서 고의로 알면서도 살 길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구원의 방법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그 길을 벗어나서 자신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상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테지의 문제, 우리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 사람들이 90% 차지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10% 차지하고 있겠죠. 이게 처음 닷추부터 잘못 껴서 그렇다고.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십시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복음은 죄인을 회개시키든지 복음은 죄인을 분노케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오늘 스데반의 복음의 능력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 예수님의 죽음과 어찌 그리 비슷합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은 죽으시기 직전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스데반도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보세요. 자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시간상 스데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을 가능성은 적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있을 가능성도 적고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었을 확률도 거의 적다고 봐요. 가까이 있었을 리는 마모하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갑니다.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러고 죽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거든요. 스데반도 그렇게 합니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이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스데반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입니다. 세상에서의 죽음은 죄값으로 인한 죽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죽음이 있어요. 음주운전,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신호위반,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 했나요? 이것은 죄값에 대한 죽음이라 할 수 있어요. 심판의 결과에 따른 죽음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스데반은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에 의한 죽음이 아니에요. 스데반의 죽음은 능히 억울한 죽음이고 의로운 죽음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린 때때로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에 빠질 때가 있어요.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과 결과와 실패와 고난을 핍박이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기가 잘못 결정해놓고 나중에 하나님을 탓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고집부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어떤 선택의 결과 앞에 그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질서가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욕심을 품고 사심을 품고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일은 실패해야 돼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졸라댈 때 그리고 만약에 불의한 내 일의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응답해 주셨다면은 그것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요새는 찍을 수도 없어. 주관식이라. 참 불행한 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성령께서 역사하기가 쉬웠는데 연필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손가락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그럴 수가 있었는데 이제 성령님도 어찌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만약에 찍는 것이 가능했다. 다 찍어버렸네. 맞아버렸네. 아무개가 그런 일이 있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더니 어머니가 그 엄마가 입시 앞두고 40일을 기도하더니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러 다녔습니다. 한국교회는 큰일 납니다. 전부 그런 사람만 생깁니다. 전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개입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따라합시다. 여행은 없다. 아시겠어요? 꼬맹이들. 여행은 없어. 에? 연필 굴러봤자 필요도 없어. 안 되는 것이라. 깨끗이. 깨끗이. 자, 우리는 그래서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핍박이라고 합리화하면서 그로 인하여 회개할 줄 모르고 오만하고 비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냈어요. 그것을 풍자한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그 여주인공 자식을 납치해서 죽인 범인이 감옥에 있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큰 맘을 먹고 용서해 주리라 하고 면회를 갔는데 이 범인은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 안 받았다고 해요. 이 여자가 오열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자를 누가 용서했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해요. 요새 보십시오. 요새 드라마나 영화에서 전부 기독교를 하찮게 생각합니다. 참 뭐 엉터리로 묘사합니다.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그죠? 장로님, 성추행하는 장로님 영화. 올가미. 올가미인가? 뭐더라? 뭐 있었어요? 그 광주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를 만든 영화 아닙니까? 무식이 탈로나 버리네. 그게 뭐예요? 어?
도가니예요? 도가니. 제가 안 봐가지고. 올가미가 아니고 도가니야? 도가니. 그 도가니 그 원장이 그런 사람 아니요. 실제도 그럴걸요? 모르겠어. 영화가 더 과장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영화상이나 이런 데 등장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전부 부도덕하고 이중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입을 열고 예배하고.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한국 교회의 수준이 이렇다라고 세상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경고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의를 달지 못하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두 번째, 스데반의 죽음은 용서의 죽음이에요. 탓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죽음이 똑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일인 것 같아요. 용서하는 일. 복수하는 것보다 힘든 것이 용서하는 거예요. 복수는 힘을 키우면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라도 실컷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용서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다 겪어봤죠.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시어머니가 죽은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 용서가 안 돼. 네? 그래 안 그래요? 하지만 잠에서 벌쩍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죽어버렸는데. 응? 구정 때 싸워가지고 추석 때 화해한 사람이 있었어. 권사님이. 6개월을 용서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구정 때 시가집에 갔다 오다가 차 속에서 싸웠어요. 남편하고. 가지고 6개월 동안 말 안 하고 살았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1년을 채우지 왜 풀었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추석 때 가니까 싸운 표를 못 내야 하니까 말을 해서 풀었다는 거예요. 용서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 집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요. 싸우면 두 달씩 간다며. 이 중에도 있을지 몰라요. 삐돌이 삐순이들이 너무 많아. 회개하시오. 좋은 말 할 때. 예수 없는 사람이요. 나는 원래 성질이 그렇다. 원래 그런 사람은 없어. 귀신 들어서 그렇지. 삐돌이 삐순이 오늘 저녁에 철저히 회개하세요. 옆 사람 얼마나 죽이고 있다는 거 아세요? 삐돌이 손들어 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삐돌이 하나를 못 바꾸네. 삐순이 손들어 봐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삐순이 하나를 못 받고 30년 동안 새벽기도 하는데 못 받고 그게 무슨 복음의 능력이야?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예요 도대체? 안 믿는 것이지요. 안 믿는 것이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왜 자아를 십자가에 죽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그렇게 복음을 많이 들었음에도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숱한 셀레베를 들으면서 맨날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안 살겠다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 살겠노라고 적용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기도는 왜 합니까? 그래놓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안 풀어지고 용납이 안 되고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게 무슨 복음의 능력이냐 그 말이요. 이것이. 안 믿는 것이지요. 안 믿는 것이지요. 김포공항에서 차를 타다가 자기도 모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 선교사 간 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옛날에 인천공항 생기기 전에 김포공항에 누구 손님을 내려다 놓고 왔는데 집이 수원이라 수원까지 갔어. 수원에 가가지고 신호등 앞에 섰는데 옆에 차가 서더니 창문을 내리고 막 자기를 손가락 지나면서 욕을 하더래. 어떻게 됐니 난 잘 몰라. 너 김포공항에서 끼어들게 했잖아 그러더래요. 김포공항에서 수원까지 쫓아왔어. 근데 교통흐름이 여치게 됐는데 옆에 나란히 설 기회가 없어가지고 수원까지 뒷공문이 찾아오다가 수원에 어느 신호등에 서니까 옆에 들어와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분풀이 하는 거라. 너 김포공항에서 새치기 했잖아. 지 갈 길 가지 않고 수원까지 쫓아왔어. 보복 운전한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도 웃더래. 기가 막히니까. 그만하고. 너무 부끄럽잖아. 그런다고 거기까지 찾아올 거예요. 기름 떼가면서.
이렇게 풀지를 못해요. 디모데 전서 마지막 말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긍하고 교만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렇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용서를 안 해요. 용서를 안 해. 오늘 스데반이 다 용서하고 죽습니다. 스데반처럼 억울한 죽음이 어디가 있어요? 객사. 남은 처자식은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은 왜 안 지켜줘? 스데반은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성공한 분이죠. 스데반이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 같지는 않아, 분위기가. 그렇죠? 스데반이 너무 아까운 분이 죽었어요.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설교도 이렇게 잘해요. 그랬던 분이 좀 더 살리시지. 아나니아 삽비라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날로 데려가시더니 돌을 치는 그들의 돌은 왜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천국에서 우리를 보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건 별 관심이 없다. 두 번째더라. 두 번째.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막아줍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까?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려서 주의 보좌 우편에 서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났잖아요. 일어날 시간 있으시면 좀 막아주시지. 돌 날아오는 거. 그들 그냥 불알 불로 한번 살라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마 주님의 마음은 이랬을지 몰라요. 됐다. 너 충분히 이 땅에서 고생한다. 이제 올라와라. 나와 함께 있자. 뭐하러 그런 이들하고 상대하는가. 걱정, 근심, 눈물, 핍박, 애통함도 없는 나와 함께 살자. 여러분. 예수님을 흥분시켰던 분이 스데반이라. 얼마나 믿음이 컸든지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앉아있지를 못하고 일어나셨어요.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봤느냐? 저토록 나를 의지하는 자를 봤냐? 저 위대한 죽음을 봐라. 빨리 가서 데려와라. 주님이 그러셨는지 몰라요. 스데반은 이를 갈고 죽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용서하고 죽었습니다. 용서가 나를 살려요. 용서가 나를 살려. 이상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일전에 했을지 몰라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설교를 죽어버린 거예요. 주일날. 나도 그럴 때가 있거든. 그 심정은 누구도 몰라. 지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것 같지 않고 그날 저녁에 밥을 먹으면 모래 씹는 것 같아요. 설교가 안 되는 날은. 이분이 설교를 안 되면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알거든요. 설교 오늘 실패했구나. 터덜터덜 집에 들어갔는데 사모님이 옆에서 긁어댔어요. 그따위로 설교해가지고 밥 먹고 살 거냐. 막 뭐라 한 거야. 그러니까 저녁에 이 목사님이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낚시 도구를 챙겨가지고 나와버렸어요. 차를 타고. 밤새껏 차를 달렸어요. 미국이 넓으니까 밤새껏 차를 달려가지고 새벽녘에 낚싯대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낚시에 미끼를 이렇게 주섬서 지금 낚시가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온 거예요. 지금 화풀이 대상이 없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 나온 거지요. 자기가 제일 먼저 용서가 안 돼. 자기 자신이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자기는 더 괴롭지요. 자기가 안 되는 걸 아는데 그걸 지적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껏 달려서 새벽녘에 도착하여 낚싯대에 미끼를 끼워가지고 이걸 훅 던졌어요. 던지면 뭐가 턱 걸려. 그래서 풀인 줄 알고 확 김에 지금 고기 잡으러 온 게 아니니까 확 잡아채버렸어요. 제 차 두 번째 던지려고 한 번 탁 걸리니까 뒤에 뭐가 걸린 거예요 지금. 성길라니까 한 번 확 잡아당겼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하면서 누가 비명소리가 났어. 밤이라 몰랐는데 화가 나서 옆에를 못 봤는데 자기 옆자리에 있는 낚시터 앉아있는 사람이 코가 껴버렸네. 코가 걸린 상태에서 집어 당겨보니까 코가 찢어져 버린 거예요.
코가 찢어져 코가 피를 펄펄 흘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중국의 조선족 교포예요. 한국에 내려와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부산에서 중국집을 차려가지고 돈을 제법 벌었어요. 도저히 못해 먹겠어. 너무너무 차별을 해서. 가지고 정리해서 미국 왔어요. 미국 와서 얼마 안 됐어 지금. 한국놈 피해서 왔는데 한국놈한테 코가 걸렸어. 한국놈 피해가지고 미국 왔는데 미국에서 한국놈한테 걸려가지고 코가 찢어져 버렸네. 이분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코가 찢어져 버렸잖아요. 괜찮아요. 콘데요 뭐. 코니까 괜찮대. 눈알 안 뽑혀서. 그 말 아니요. 괜찮대. 싹싹 빌었지. 이 목사님. 이제 이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이분을 만난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이상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상 목사님 아는 목사님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콘데요 뭐. 콘데. 70억 인구 중에 한 명이 나를 미워하면 나는 지옥같이 삽니다. 교회를 적응 못하고 떠나는 게 뭐예요? 누가 나를 하나 못 봐주는 거예요. 다 좋아해도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그 교회 못 다녀요. 못 다녀. 이 세상은 투전판과 같아요. 투전판 아십니까? 저 어릴 때 초상집에 가면 노름합디다. 어른들. 밤새느라고. 나중에 꼭 싸우더만. 싸워. 근데 싸우는 말 들어오면 전부 돈 잃었대. 돈 딴 사람은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지. 나는 어릴 적에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돈이 어디로 갔을까? 분명히 이 사람이 잃었으면 이 사람은 땄을 텐데. 서너 명이서 윷놀이를 했으면은, 응? 그렇죠? 분명히 딴 사람이 있을 터인데. 자기들끼리 서로 돈을 못 땄다고 하니 이거 이상하다. 전부 돈 잃었대. 응?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투전판 같아. 전부 피해자만 있어요. 전부 피해를 봤대요. 전부 당했대요. 전부 억울하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 세상에. 응? 식당에 가면은 우리의 피해의식이 있거든요. 저도 피해의식이 있어요. 존남이라. 식당에 가면 나만 느껴주는 것 같아. 나만. 나한테만 불친절한 것 같아. 우리한테만 구석으로 가서 앉으러 가는 것 같아. 학교에 가면은 내 새끼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 내 새끼만.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 좋겠는데 내 자식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나만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투전판이라. 이게 투전판. 원통함을 풀질 않아요. 그게 지옥이라. 교회도 마찬가지. 나만 죽으라 고생하는 것 같아. 나만.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셀만 되면 사람이 많이 오네. 밥을 먹는 인간이 많아. 우리 셀만 되면 김치 담근대. 누가 그러더만. 우리 셀 차림만 되면 김치를 담근다네. 어떻게 된 건지. 응? 이렇게 일을 벌린다는 거예요. 우리 셀만 되면 고기를 해. 기름 닦아지지도 않게.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우리가. 풀고 살아야지. 용서하고 살아야지. 생각을 바꿔보면 어때요? 우리 셀에 고기 반찬 먹어서 좋고 우리 셀 냈을 때 김치 담가서 온 교인이 같이 먹으니까 좋고 그런 날은 언제 올고. 투전판 교회 되지 말고 살리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만 고생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만 응답받지 못하고
나만 고난당하고 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별 볼일 없고 인간성도 형편없는데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저렇게 대우받고 신랑이 장로라며 내 남편은 교회도 안 나와. 나는 모태신앙인데 우리 어머니가 죽도록 기도했는데 저 인간은 불신자의 집에서 태어났는데 저렇게 사모님 소리 듣고 장로만 남편 만나가지고 지 믿으면 형편없어가지고 빌빌빌하고 다니는데 그런 생각 언제까지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냐고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나를 죽이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남자는 누군가가 만났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보셨으면 이 사람을 만나게 해서 세우라고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요. 나는 그런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다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세계의 비밀이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까? 스데반은 용서하고 죽었습니다. 미움 자체를 품지 않고 죽었어요. 우리 같으면 이를 갈고 주여 내가 죽더라도 저들의 자손 만대 씨를 말려주십시오. 불벼락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저 천국에서 두 눈을 뜨고 보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스데반은 다 부질없다.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갔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예수님의 죽음과 같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데반의 죽음은요, 헛된 죽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우리 55절 봅시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봤어요. 스데반만 봤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봤어요.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신 죽음, 예수님이 기입하시는 죽음.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있습니다. 장담은 못하지만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다고 봅니다.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강팍하게 맘먹지 말고 매 시간마다 회개하여 이 말씀의 방망이로 내 영혼을 쳐서 어찌할꼬 회개하여 주께로부터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내 가슴을 치면서 주께로 나가는 생명의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흡사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주님처럼 죽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스데반의 죽음처럼 의로운 죽음, 스데반처럼 미워하지 않는 죽음, 이런 아름다운 향기 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금요일 날 죽으심은 우리에게 그리 살라고 죽어주신 것이니 복음에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305장입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금 느리게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생.
낳고 광명을 얻었네. 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나가 든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노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더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더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누구를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무엇이 변했습니까?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어느 날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런 날 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그런 날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회개해야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시간은 여러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연륜이 여러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온다고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을 다시 만나십시오. 오늘 다시 십자가를 통과하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주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족한 자였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십니다. 과거에 만난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 줄로 가버린 사람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주님, 오늘 성 금요일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종교인으로 사시려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만나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합니다. 주여 주여 하지 마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간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 적에 여러분 주위를 의식하지 말고 내가 주님과 1대1로 야폭강 씨름한다 생각하고 이 밤에 주님을 다시 만나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만나세요. 주님 만나야 삽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살 수 없고 나무가 흙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주님 떠나 살면 다 지옥 갑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를 때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죄된 삶을 버리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뜨겁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아구 광명을 얻었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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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성령을 거스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이 밤에 거듭나야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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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두 손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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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용서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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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는 밤이 되기를 위하여 다같이 주님을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